지나간 것으로 남기기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는 그 이름. 연탄. 저희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골목인 것 같은데. 서민들이 모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지. 딱 잘라 말하면 추억의 맛. 연탄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었으니 그것들을 통틀어 연탄구이 레츠고 추억의 맛이라 읽는다. 이 추억의 맛을 위해 오늘도 연탄불 앞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의 향연. 향수를 자극하는 오늘의 골목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광주광역시. 그 중에서도 운천역 인근에 위치한 골목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열기는 더욱 달아오른다는 이것. 추운 날씨에도 인기가 끄떡없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돼지 목살 구이. 담백하고 좋죠. 이만큼은 삼겹살 2인자. 이곳에선 목살이 평정했다는데요.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을 드디어 인정받은 바. 아, 그 자태가 위풍당당하네요. 목살은 두툼해야 맛있죠 또. 고기로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법. 하지만 이곳 목살은 맛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는데요. 연탄구이 골목이에요. 목살로 되게 유명해요. 네, 이쪽이 연탄구이 골목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 골목 광주에서는 진짜 일본인 것 같습니다. 목살이 단독 주연인 줄 알았건만 목살과 연탄이 공동 주연을 맡고 있다는 골목. 연탄으로 구운 목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사장님들의 초벌 서비스. 이 서비스에 다 이유가 있답니다. 손님 테이블에 이렇게 불이 일어나면 뜨겁고 그 화상 입으니까 여기서 초벌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연기도 많이 나고요. 연탄 특유의 향이 있고. 근데 목살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스테이크인 줄 알 뻔했어요. 두께가 너무 두툼한 거 아니에요. 소희야 감사하지만. 육즙도 입안에 퍼져내니까 얇게 썰면 또 이제 고기의 맛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살짝 두껍게 한 1.5cm 그 정도로 썰어서 이제 커팅해서 나가죠. 고기는 역시 육즙이 살아있어야 제맛. 이 고기는 육즙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고기로 착각할 정도랍니다. 소고기야. 입안에도 육즙이 막 터지고요. 지금까지 먹어본 목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그냥 우리 후라이팬이나 석판이나 이렇게 먹는 것보다 연탄에 구우면 연탄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고향의 향기. 다음 날 오후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장님들이 모두 가게 앞에 나와 계신데요. 자세히 보니 연탄불을 피우는 중. 아니, 가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왜 연탄불을 피우세요? 지금부터 준비 과정이죠. 우리가 전쟁 때 군인이 총알을 안 갖고 가면 맞아 죽듯이 우리도 연탄이 없으면 못해 장사를. 진짜요? 그나저나 손님 아무도 없는데 테이블에 연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들 너무 성급하시다. 최대한 환기시켜서 지금 가스를 다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스가 빠진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30분 지나면 요 구멍 위로 불꽃이 올라오거든요. 그 불꽃이 올라오면 이제 가스가 빠졌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제 그 연탄을 테이블 위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